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여덟 번째 환상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장,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덟 가지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탁월 두드러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모든 명령을 주님에게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미래의 예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덟 가지 환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를 왕관을 씌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을 결론 지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미래에 있어질 그런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분류가 계시록과 함께 계시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이 예수님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총독이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왕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다. 그는 미래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12, 13절에서는 두 번째 그 상징적인 행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우리 스가랴서 자체에서도 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싹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12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성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우리 힌두교를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힌두교로 만디르인데 이 사람들은 만디르가 어디 동네에 먼 곳에 그런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만디르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또 예배나 그 동물들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베딕 그 베다 종교에 의하면은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만인 제사장 주인은 이분들에게도 아주 신선한 그런 충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헬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 바로 세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상징적인 행위 가운데는 14절 말씀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전에 보관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열거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한번 이 이름이 나온 적이 있죠. 그 앞에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그리고 도비아, 여다야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었냐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중요한 보화를 들여서 면류관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 이 면류관을 보관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자원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를 기념하고 또 그런 것을 격려하는 의미로 이것을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5절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것은 미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건축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셨던 예수님,
우리 영혼을 건설하고 우리 영혼의 그 템플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12절, 13절 그 사이에 보면 뚜렷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영광도 얻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 구약의 체계 아래서는 제사장과 왕이 영광을 나누어 갖는 아론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영광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홀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이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심과 다스리는 행위와 그리고 선지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조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이 예수님의 태어날 예언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스릴 자가 나와서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 강력한 그런 힘의 모습과 더불어서 부드러운 그런 은혜의 모습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럴 때에 두려워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내 뜻은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지는 그런 분,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금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싹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